이사 갑니다. 드디어 집으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집입니다. 이~ 멕시코에서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나는 트래픽을 예상해서 보러 먼저 오자. 중개업자는 30년 이상을 사는데 아직도 트래픽을 예상 못하네. 맨날 똑같은 드립. 지금 가고 있어. 트래픽이 너무 많아. 30년째? 야, 냉장고 여기다 냉장고 지금 오면 어떡하냐. 우리 집이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 하나? 아니, 너 인트라 너 펑션아 너 이미 꿀빠 esto también estaba así no es mi culpa me encontré esto que digo que no he hecho yo así estaba muchas gracias a ti un gusto muy bien gracias a ella podemos dormir debajo del techo de techo muchas gracias ahí vive hoy he venido ah bienvenido sí 오 집이다. 일단 제 소감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단 왜 기분이 좋냐면은 이런 사소하게 작동을 너무 잘해.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작동 잘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살았던 그 어떤 자취방보다 제일 상태 좋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호텔, 백화점, 지하철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야,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지? 원래 보통 5층까지는 걸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 게 어딨어? 내 삶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먹어도 이렇게 몸을 유지하지. 이제 살 찌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아, 밥 먹고 싶은데 호다닥 뛰어왔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가 왔거든요. 야, 이 친구들 참 약속을 잘 지키네요. 일단 한 2시간 늦긴 했어요. 하지만 당일 왔잖아요. 온다고 한 날 왔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기 이제 밥 천천히 먹고 오시는 저 얀주인. 냉장고 개봉실 하나씩 하나씩 차고 있어 가구가. 오케이 리스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거. 아 어이 메돌릭을 돌렸는데 조그만 이거 손잡이 때문에 어이가 없네. 이거 다 왔어 큰 거. 근데 연결해주는 요 못 안 갖고 와서 설치 못한대. 그래서 그럼 언제 와주냐? 어? 5일 뒤에 온답니다. 그럼 우리의 임시 침대는 뭐예요? 아, 요 냉장고 신청했다 왔어요. 이거는 이제 밟고 다녀도 돼요 여기. 왜냐면은 잠잘 때 펼쳐가지고. 노숙 경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캠핑 경험 있죠? 네. 캠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이제 우선 그 이거 뭐죠? 그 침대 시트 있죠? 시트를 덮는 컨셉으로 이번에. 그리고 베개. 괜찮죠? 잘 생기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와보세요. 또 구경 시켜드릴게요. 화장실 두 개예요. 집이 근데 크진 않은데. 세탁기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유튜브 하는 공간 되겠죠? 텅 비어 있어요. 의자. 뭐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유튜브는. 아 그래서 냉장고 지금 좀 냄새 빠지라고 새거 냄새가 너무 나. 사실 제가 만약 혼자 살았다 저는 이것만 샀습니다. 세탁기 손벌레 하면 돼. 그래도 어쨌든 뭐 제가 혼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여러분들 여기 청소 기계로 청소를 한대요. 봤어요? 상상해 볼게요. 쓰레받기 빗자루 우리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야, 벽뷰입니다. 벽뷰. 여기서 이제 도둑 분께서 싹 넘어오면 바로 여기서 싹. 근데 여기 내 수납 공간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남의 집 옥상에다 풀 키운 다음에 나무 대게에서 새들 오게 삐약삐약 거리게. 왜냐면 여기 차도잖아. 그래도 쌩쌩 소리보다는 삐약삐약 소리가 좋으니까. 뭐 식탁 와야 되고 뭐 여기 아니면 신발장 와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저의 이제 제 멕시코 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 소개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따라라라.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잘 살 자신 있나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코북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타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처음이에요. 전 이렇게 좋은데 살아본 거 진짜 처음이에요. 그냥 한국 통틀어서 그냥 처음이에요. 뭐 네,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또 첫날이니까 또 첫날 뻔. 지금 저희는 이케아로 여행을 갑니다. 이케아 아니지? 어디죠?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 야 코스트코라는 것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나 너무 상류층 삶 아니야 이거? 야 CCTV가 있어. 복도가 있어 복도가. 자, 야 방금 봤죠? 저분들 여기 산 집 아니에요. 무려 경비입니다. 경비. 역시 이런 게 좋아. 어딜 가나 테파를 쓰면은 검증된 브랜드들은 그냥 좀 고민을 안 하게 돼. 외국 생활 하면. 이거 티팔이잖아. 응? 테팔. 티팔. 아 스페인에서는 떼라 그래 이거. 테팔 이걸 원래 이렇게 안 써? 어? 아닌가? 잠깐만. 이게 대팔, 이게 대팔 맞아 이건? 어, 이거 대팔이야. 이런 씨. 이거 맞아? 이래도 돼? 이거 코스트코? 에이, 글씨체가 똑같잖아. 에이, 어? 이거 오, 만두, 왕교자, 비비고. 아, 메디아노. 메디아노, 오케이. 그다지야. 어떤 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손 망가지면 똑같으니까 장갑이 중요해서 장갑 좋은 거 샀습니다. 두 명이 사는 거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두 명. 야, 안 나간다 앞으로. 이삿집에서의 첫날 저녁 부랴부랴 식기도구 사와가지고 식탁은 없어. 누가 식탁이야 여기야? 당분간 식탁 올 때까지. 벌써? 맞아요. 반찬. 달다. 자기가 인사해봐. 올라 해봐. 올라. 아니 제 거 안 봅니까? 올라 깃발. 아니죠. 올라 깃발이죠. 저 이제 가구를 보러 이제 이케아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장고만 있어도 난 된다. 필수.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도. 바닥에 잘 거예요? 그렇죠. 뭐 이불, 거적대기, 수건, 옷. 이불도 없잖아. 이불도 소리가 안 돼요. 오케이, 이불, 이불. 근데 뭐 더운데 뭐. 네. 그러면 냉장고랑 이불. 한 요 정도만 있으면은 한 1년 살이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해? 네, 저는 충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임. 원탁의 기사. 이건 뭐 털난 거야? 방송인이네. 형수님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형님. 괜찮네. 아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죄송. 사랑하면 닮아간다는데 똑같네요 저랑. 야 뭐하는 거야? 저기요 선생님. 뭐가 왔을까요? 아이 아마존. 아이 아마존 상자 속에 쿠쿠. 이야. 쿠쿠 상자. 야, 쿠쿠 상자 속에 또 밥솥 좀 그런 거 아니야? 쿠쿠 상자 속에 쿠쿠 상자 속에 쿠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쿠쿠 상자 속에 쿠쿠. 자, 쿠쿠 상자 속에 쿠쿠. 아우 또 못 보자. 요거는 진짜 마지막이지. 어짜. 자, 오, 좋다. 아, 자, 아담하네. 압력 밥솥 맞지, 근데? 무압력. 무압력이 뭐야? 압력 밥솥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 말했는데 주문할 때 이거는 무압력이래. 그래? 자기가 그랬어. 아니, 아, 꼬꼬, 아니. 왜? 자기가 어 괜찮아 이랬잖아. 네, 아니야. 왜 말을 해 말을. 나 아메박스인 줄 알지. 이걸 그럼 왜 샀어? 자기가 어 그럼 괜찮아. 갑자기 땀이 나. 그때 나 정확히 기억해. 저녁에 그거 주문할 때 청소기 주문할 때 같이 내가 분명히 무압력 이거는 무압력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아니 그 괜찮아? 아니 근데 자기도 여기 어디 샀을 거 아니야. 자기는 상관없어? 내가 그때 계속 나는 압력밥솥 무조건 압력밥솥 써야 된다. 전기가 아닐지라도 압력밥솥 써야 된다. 쿠파니까 맛있겠지. 그래 쿠파니까 맛있겠지. 오늘 돈 내니까 쿠파.
야, 식당 안 써져 있다. 봐봐, 여기서 고기 국물 좀 잘 먹어. 삼겹살. 필요해. 어? 돈이 나갔다. 건물 약자가 나가는 거겠지? 그런 거겠지? 밖에 여기서 막 건드리고 있었잖아. 저기 또 주범 저기죠. 에헤이 저 전기도도 에헤이 이거 잘랐네. 잘랐어. 뭐야 전기줄 나무 걸렸네. 이제 내 집에서 노숙하기 끝. 아 지금 이제 침대 무엇이 왔습니다. O sea, falta esto. O solo esto. La pata viene, haz de cuenta esta. 근데 무엇이 안 와서 살지 못했는데 다리가 어때 또? 아, 그럼 오늘 네, 또 안 되는데. 오늘 또 안 돼. 못 보는 중. 박스. 지금 박스 안 버렸지. 오늘 다 딱 오다 아다리 맞았다. 딱딱딱 센. 와. 오늘 거의 월요일이잖아. 금요일 날 다시 왔는데. 와. 드디어 들어갔다. 와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 진짜. 우와 전화까지 왔어. 전화까지 와서 20분 뒤에 올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3시간 기다렸다. 우리 거 맞겠지 이번에? 아 너무 큰데? 어 맞다 매트리스다. 뭐 왜 다시 넣는 거지? 뭐 왜 다시 넣어? 왜 다시 지금 넣지? 아니 왜 어디 가? 아니 왜 가? 어? 아니 왜 가? 아 그래도 박스 있는 게 다행이다 그지? 다행 아니에요? 맞아요. 슬퍼요? 아니요. 빨리 깔아주세요. 아 분말하지 말고 깔아야 되나? 되나? 내가 좀 다리 길어가지고 내가 키가 185인데 이거 안 삐져나가나? 아 이거 삐져나가네. 잘자. 자 매트리스에 왔으니까 푹신한 데서는 잘 수 있어. 오 그렇지. 거의 체감은 2년. 근데 대반전은 뭔지 알아? 사이즈 안 맞는 거야. 또 마지막 또 가가지고. 안돼. 큰일 나 그럼.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녕하세요. 주문할 때는 여기 사진 여기 있어가지고. 맞아. 걔 앞에서 이거 맞지? 똑같은 거지 하고 상관돼. 어디 보자. 오우 높아졌네. 와 이거 오늘 설치했는데 이거 오늘 망가지냐 뭐야? 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게 부러져? 부러졌어. 당당하다.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하다. 와 침대 때문에. 아. 그럼 뭘? 그럼 뭐? 여기서 먹어. 박스가 어디를? 거기 살린다. 어 그래도 있는 게 없어. 어 내 책도 내가 쓴 책도 여기 쓰려고 무슨 쓴 책이 아닌데 책들이지. 야 어떻게 이만한 다리랑 이거랑 연결하는데 요만한 못을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거랑 이 두께. A partir de mañana tendré que usted ir a la tienda. Ah, yo. Ajá, para hacer el trámite y de devolver el dinero. Tiene que ser presencial para la devolución. ¿Cómo es? O sea, hoy o sea, tampoco no. Mañana. No, tendría que ser mañana. Pero si no quiere devolver, ¿esto va a arreglar? ¿O cómo es? Si se cambia. Una nueva. Ah, una nueva. También tengo que ir. 얼마나? 환불해 준답니다 100%. 이게 먼저 좋은 소식이고 이제 나쁜 소식은 내일 가야 돼 여기를. 오늘 가면 안 되나? 아니 오늘 저 사람이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내일 내가 이거 산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 48시간 내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은 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러 온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또 일주일 걸려. 아니 그럼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그 시간은? 그 택시비는? 뭐 하나 깨달았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잖아. 응. 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돈을 내면은 뭐 시간을 벌 수 있다 뭐 어? 왜 버스 타세요? 택시 타서 당신의 시간 아껴서 거기서 더 일하세요. 불쌍 아니야. 당신의 시간은 돈이 아니야. 10일 걸려서 받은 침대가 붙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주일 더 여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세팅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다리 완성. 이게 훨씬 튼튼하다. 튼튼. 이게 훨씬 튼튼해. 끝. 아! Es que las puede correr donde corre autobús para que muera. Eso mira, bus solo y dibujo de bicicleta. 아, 침대를 샀던 곳에 왔습니다. 환불을 받으려고 영수 증 들고 직접 왔어. Que no hace falta venir aquí. ¿No? Sí, porque me dijo que tengo que venir aquí. Sí. Se ponen en contacto con usted para devolverle. O sea, ahora qué falta. Escribe esto. Sí. 올 필요가 없었네. 레센데세 con este y les dice que ya recogimos la base. Ajá. Va a la tienda donde compró. Pero que tengo que ir a la tienda de nuevo? Sí, para que le regresen su efectivo. No, pero ya le tengo que devolver. ¿Vale? Me ha dicho que me va a devolver, tengo que ir de nuevo. Sí, tiene que ir usted con esta pita. No, porque, o sea, 아, 잠자다가 침대 꼈네. Sí, yo he comprado ahí base de cama y o sea, confío a mí mismo y dice que entonces martes entrará. Yo no hay nada que hacer ahora. Okay, espero entonces. Gracias. Hasta luego. 다시 나온 거지. 야. 다시 한 2주 전으로 돌아온 거 같은데. 야, 이거 이제 다시 원점이네. 어, 이거 봐. 이거 여기서 산 지가 벌써 3개월 됐나? 응. 한번 요 바닥에 상처를 받으니까 뭐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막 두 곳도 더 가보고 했는데 아마존으로 시켰습니다. 요게 평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레고를 사왔네? 됐다! 비행기 타고 가요! 컷! 비행기는 이코노미? 너는 내